개그맨 기자에 피할 수 없어요. 개피요.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 좀 달리 좀 갑니다. 추억의 스타를 만나는 시간. 일명 슈메뷰. 슈가맨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네, KBS 19기 개그맨 블랑카 정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에 한번 해줘요. 사장님 나빠.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네. 블랑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위에 건 알지만 어떤 코너인지 짧게. 아. 아 그때 당시 블랑카 인기 얼마나 좀 대단했습니까? 아 6개월 동안 네이버 개그맨 검색 순위 1위 했었는데요. 아, 그걸 또 제가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네, 또 2위가 신동엽이었어요. 와. 신동엽 유재석보다 2년 따라 얘기하는 거죠, 금방. 아니 네이버 검색 순위만 그랬었는데 실제로 나가면은 뭐 대우는 저는 뭐 그냥 바닥이었죠. 네. 뭐 당시 그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블랑카 잡으러 방송계 왔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나 맞나요? 중소기업 뭐 대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피디님께서 지금 와이스님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네, 네 대기실에서 셀프 감금 당했습니다. 셀프 감금. 이유는 뭐예요? 찾아온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외국인 대우자를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 그놈 좀 보자 뭐 이런 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는 풀렸죠? 그렇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숨어있다가는 집을 바로 가가지고 지금은 뭐 네, 잊었겠죠. 네네. 뭐 스리랑카에서 이제 외국인 비하했다, 우리나라 비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찾아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거 잘못된 소리고요. 네. 스리랑카 대사관께서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어요. 아 오히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님께서.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랑카 이후 활동이 없는데 네네. 왜 쉬게 된 겁니까? 아 여러 가지 사연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코미디가 끝나고 나서 기획사 어떤 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개인적인 좀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좀 한 1년 정도 숨어 지냈었어요. 아 네. 그때 그러면서 조금 네,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 최근에 제가 그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쪽에 계속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수 박수기 씨. 네네.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걸. 이거 부른 주인으로 회사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려가서, 아, 우리 블랑카 씨. 정말 좀, 그냥 나중에 아까워서 어떻게든 만들어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왕성하겠다고 우리 매니저분께서 일을 또 알아보고 계십니다. 개표형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가지 질문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바람 피우는 아내, 월급 안 주는 사장.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장님 나빠요. 아, 그래? 바람 펴도 돼요? 그거보단 제 입장에, 블랑카 입장에서는. 네, 사장님이 더 나쁘지 않아. 노동의 존중을, 노동의 가치를 얘기했던 또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자, 갑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장님이 더 나쁜 사장님일까요? 물컵 조현민, 땅콩 조현아. 하나, 둘, 셋. 물컵 조현민. 아, 왜요? 땅콩보단 물컵입니까? 왜요? 젖으면 드라이해야 되잖아. 아끼는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시리즈 갑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1번 박근혜, 2번 이명박. 아, 이거 민감해요. 예. 그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인지 한번. 하나, 둘, 셋. 이명박이 아닌가, 뭐. 그래, 생각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누가 더 천벌받을 사람인가요? 네. 천벌받을 사람인가요? 전 재산 29만 원이신 분. 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자, 둘 중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은. 아, 그래요, 예. 아, 이분에 문제가 있죠, 네. 자, 진짜 면상에서 사장님 나빠라고 크게 외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희롱 및 구타 월급 안 주는 사장님. 네. 점심시간, 퇴근시간들 안 지키는 사장님. 누굽니까? 첫 번째 분이 아니겠어요?
어, 네, 그렇죠. 네, 당연하죠. 자, 어떤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브랑카 정철규. 두 번째, 세바스찬 이명필. 아, 이거, 예, 선배이기 때문에. 더 인지도가 있냐고요? 있다. 어느 쪽이 더 인지도 있냐? 브랑카 정철규냐? 아니면, 세바스찬 이명필이냐? 하나, 둘, 셋. 세바스찬 이명필의 후배 개그맨 브랑카 정철규. 아, 재치 있어요. 재치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정 홍보대사이자, 현재 다문화가정 강사교육팀도 갖고 계신 우리 정철규 씨. 네. 질문 들어갑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나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첫 번째, 한 푼도 못 쓴다. 두 번째, 5천만 원 정도 쓴다. 와, 그렇게 됐네. 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5천만 원 이하로 쓸 수 있다. 이상 쓸 수 있답니다.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지금 기부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못 쓴다. 네, 어려운 질문 잘 도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랜만에 보는 시청자분들 많거든요. 오랜만에 네. 보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여러분들 요즘 뭐 다들 뭐 이렇게 살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나도 따뜻해지고 좀더 월드컵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2002년 그 느낌으로 다 같이 한번 스트레스 쫙 푸는 그런 여름 얘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파이팅! 불안해졌습니다.